미세먼지 때문에 봄이 온 줄 몰랐던 거 아니죠. 이미 봄은 시작됐다고요. 유난히 올겨울이 안 추워서 그런지 꽃도 일찍 피었거든요. 새하얀 눈꽃 같은 매화를 볼 수 있는 광양 매화축제는 작년보다 9일이나 빨리 지난주 금요일에 벌써 시작했고요. 노란 산수유꽃축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구례와 의성에서 각각 9일 동안 진행한대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서는 총 110종의 꽃이 무려 120만 송이나 피는 환상적인 튤립축제를 시작합니다. 튤립에 이어 앞으로 매화, 꽃 장미축제도 6월까지 차례로 열릴 거래요. 그리고 축구장 140곳 넓이를 자랑하는 영취산에는 진달래가 가득 핀다고 하니까요. 단 3일 동안이니 놓치지 않게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그리고 봄꽃놀이 하면 역시 벚꽃 아니겠어요? 전국에서 가장 빨리 열리는 벚꽃축제는 대구에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열려요. 지역별로 벚꽃 개화 시기는 이렇게! 근데 개화일에서 일주일쯤 흘러야 만개한 꽃을 볼 수 있다니까 지도 꼭 확인하시고 미리 계획자 놓자고요. 올해도 다들 인생샷 건재 준비 되셨죠? 그나저나 미세먼지랑 황사가 좀 도와줘야 할 텐데. 햇빛이 선명하게 나뭇잎을 핥고 있었다. 전국 고딩들의 눈물바다에 빠뜨렸던 국어 영역 레전드 질문. 모의고사 치고 나면 또 이런 게 소소한 재미잖아요. 바로 지난주에 본 고1 모의고사 시험지 국어 영역 지문 안에 QR코드가 있었어요. 시험 끝나고 찍어봤더니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보는 시험입니다. 많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학창시절이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스윗한데요. 보는 저도 같이 격려를 받는 것 같았어요. 고1 친구들, 이번에 생애 첫 모의고사였잖아요. 올해 되게 어려웠다는데 잘 봤든 못 봤든 앞으로 즐거운 날들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우리 병아리들. 인천 판교 사는 사람들, 이런 자전거 보셨나요? 카카오가 지난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공유 전기 자전거입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자니 좀 멀고 버스 타기엔 애매할 때 있죠. 인천과 성남에서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이유입니다. 역이나 정류장 도착하기 전부터 땀 흘리고 힘들면 잘 안 타게 되는데 전기 자전거는 다릅니다. 다리에 힘 없어도 쉽게 움직이고 오르막도 괜찮해요. 그렇다고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위험하니까 최고 시속 20km로 속도 제한이 있고요. 서비스 지역 밖으로 혼자 끌고 나가서 독점하면 안 되니까 지역을 벗어나면 벌금도 부과됩니다. 카카오 T 바이크 요금은 처음 15분간 1,000원, 5분에 500원씩 추가라서 아주 저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버스, 지하철을 타기 어려울 땐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봄날 나들이용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카카오뿐만 아니라 소카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따릉이도 전기 버전을 도입할 예정이랍니다. 헬멧 꼭 쓰고 안전하게 탑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알람도 꼭 켜주세요. 안녕.